저희 연구실은요, 기능성 무기 재료화학 연구실이고요.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스, 마프라고 부르는 물질과 분자 클러스터 기반의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메인으로 다루는 소재는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스라는 물질인데요. 이 물질은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 어떤 금속과 유기리간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금속들을 유기리간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구조체, 1차원, 2차원, 3차원의 구조체가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하면 레고 블럭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레고 블럭들을 쌓아가지고 저희가 뭐 집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블럭 색깔을 연결했냐에 따라서 그 뭐 집의 색깔이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데요. 이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도 똑같이 그 리간들을 어떤 리간들을 쓸 건지 유기물을 어떤 유기물을 쓸 건지 그리고 금속을 어떤 금속을 쓸 건지에 따라서 구조체 자체에 이제 뭐 색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런 컴포넌트가 결정되기도 하고요. 이제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컬렉티브한 성질을 가지게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제 이 물질이 엑스레이 디프렉션 스터디를 통해서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했고요. 또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했던 물질이 딱 전기가 통하는 순간 이런 이렇게 디자인한 대로 물질이 어떤 성질을 딱 가지는 순간에 가장 큰 재미를 느꼈었는데요. 또 이 물질을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을 익히고 또 이 물질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보기 위해서 또 뭐 디바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사실 뭐 전기화학 촉매에 활용해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또 그런 프로퍼티를 보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배우기도 하는데요. 그런 확장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 또 학생들도 그런 되게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에서 되게 재미를 또 느끼고 그런 쪽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.